저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저 주식이란 게 주식 투자하는 게 미덕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또 특히 그 특정 회사에 거의 뭐 몰빵을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예,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 그러면 회사의 내부 사정을 편을 가하기가 참 모한데.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 예,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그런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후보자는 그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그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내 도장 명의 가져가서 거래 트고 나 모르게 계속 거래했다 지금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나도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거는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포괄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 후보자님, 매년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보자가 재산 등록하면서 매년 본인 명의와 남편 명의의 보유 주식과 이것을 재산 등록 다 했지 않습니까?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청와대에서 뭔 일만 터지면 전 정권이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테크 건설하고 삼강글라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그 이테크 건설과 삼강글라스는 그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 기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점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나는 이테크 건설이나 삼강글라스 선택할 거에 전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식 거래는 안 했잖아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1,300회나 됐잖아요. 본인 사실이요.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사람인 거야? 넘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느 사람이 부부간에 어떻게 그런 주식 거래를 많은 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아들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고요.